그렇게 마그네슘이 결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가장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주원인은 이제 음식 속에서 영양소의 결핍이죠. 그래서 주로 이제 도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음식들. 네. 그러니까 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흰쌀밥. 껍질 쪽에 이제 그게 많은데. 현미 같은 거 안 먹고. 예, 너무 이렇게 도정을 많이 하다 보면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예. 가공식품 안에도 이제 마그네슘이 굉장히 결핍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영양 섭취가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.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 몸에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인 미네랄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눈꺼풀이 많이 뜨는 사람들 대부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나 최근에 잠을 못 자면서 과로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. 아, 미네랄을 글로다 쓰니까, 소진하니까. 아, 그렇군요. 아니, 근데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 높은 편이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사실 마그네슘 결핍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를 한번 봤는데 가구당 식비에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7%. 17%라고 하니까 이거 뭐 끊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상훈 씨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? 아, 그렇죠.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. 네. 알짜왕의 핵심, 알짜왕의 터줏대감, 알짜왕의 미친 존재감. 마그네슘 부족. 네, 알짜왕의 마그네슘 부족. 네, 이상훈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현명하게 가공식품 고르는 팁 되겠습니다. 네.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네. 뒷면에 있는 성분표의 개수가 적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어? 가공을 그만큼 안 한 거. 네, 그 이유는 그만큼 첨가된 성분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유해한 성분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. 네. 두 번째는 포장지에 적힌 글자 크기에 속지 말합니다. 크기?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좋은 그 성분은 크게 써놓고 작은 성분은 이렇게 조금 몸에 안 좋은 성분은 좀 작게 써놓잖아요. 하지만 식품 성분 표시는 그 함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함량이 제일 많은지 그걸 보셔야 돼요. 가공식품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네? 현명하게 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일단은 그 가공육 같은 거 드실 때요. 뭐 소시지 같은 것들인데 이거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끓여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는 거고요. 소시지를 끓이실 때도 그 칼집을 넣고 끓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아질산 같은 그런 이제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물로 다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. 소시지 끓이면 기름 떠요. 맞아요. 예, 기름도 뜨고요. 예,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먹는 통조림. 그럼 통조림 속에는 그 단백질이 분해된 그 퓨린 성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그 통조림을 그냥 이렇게 딱 따시고 바로 싹 드시지 마시고요. 얘를 뚜껑을 열고 한 10분 정도 아니면 그것도 좀 하면은 접시 옮겨놓고는 아우시면 훨씬 더 퓨린이 날아가서 안전하게 통조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.